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일찍 문을 닫은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대통령 축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포르투갈에서도 잇따라 장관들이 사퇴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시장 부담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0%, 0.08%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3일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포르투갈과 이집트의 정부 불안이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PSI 20 지수는 무려 5.2%나 폭락하며 지난 2011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1.2%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0%, 1.03%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4만 5천 건보다도 적었으며 지속적으로 실업장을 받은 건수도 293만 3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ADP 민간 고용도 18만 8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5월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12.1% 늘어난 450억 달러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며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권한을 전격 박탈했습니다. 또 헌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새로운 과도정부 수반을 선임했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3일 밤 국영TV를 통해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그는 이집트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엘시시 장관은 군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국가화해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며 이 국가화해위원회를 통해 헌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집트 정국 불안 등으로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이집트 정국 불안으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배럴당 10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가가 가뜩이나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7% 오른 배럴당 101달러 2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포르투갈 집권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파 국민당이 추가로 사퇴하는 장관이 없을 것이며 연정 유지를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케이로 국민당 의원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페드로 파소스 코엘류 총리와 만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연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 당 소속 장관들이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 내 남아있는 두 명의 장관들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도 함께 팔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1%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도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포르투갈, 이집트의 정정 불안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정정 불안 가운데서도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이를 앞두고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자리 수가 18만 8천 건으로 지난달보다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참고로 미국 증시는 내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고요. 간밤에서도 한 3시간 정도 조기 퇴장을 했었죠. 이제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독립기장 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일찍 폐장을 했었는데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 점이 오히려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아니었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집트, 포르투갈 전국 불안에 대한 그런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마감하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남겨줬었는데,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고용 등의 그런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56.14포인트 오르면서 0.38% 오르면서 4,98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한때 15,000선 넘기도 했는데 15,000선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0.08% 오르면서 1,615.4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27포인트 0.3% 오르면서 3,443.6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와 포르투갈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장 초반에 좀 작용을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는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고 내일 독립기념일이라서 휴장하는 그러한 좀 일정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청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는데요. 민간 고용 부문이 예상보다 훨씬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자리 수가 지난달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번 5일에 발표하는 그러한 취업자 수 동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비농업 부분, 그런 고용자 수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경제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한 ADP 지표가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5일에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혜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ADP 민간 고용 증가치가 4개월 내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5일에 발표되는 전체 취업자 수 동향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고, 이 부분이 뉴욕증 상승세에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에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18만 8천 명 증가했는데 이거는 지난 2월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항상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예상치가 16만 명 정도 증가가 예상됐었는데 18만 8천 명으로 2만 8천 명 이상 예상치가 높게 나와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난주 또 다른 고용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34만 3천만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34만 5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고용 지표에 5일에 발표되는 그러한 비농업분 고용자 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집트와 포르투갈에서 정정 불안 등 대외 악재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유럽 증시가 이집트와 포르투갈의 우려로 하락을 마감했는데 이집트에서 포르투갈까지도 얘기 나와주면서 약간의 불안감은 시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그러한 좀 전국 불안 얘기가 나와주면서 안 좋게 시장에 받아들였는데 포르투갈에서 그러한 좀
포르타스 외무장관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하루 사이에 그 재무장관, 그전에는 가스파르 재무장관까지도 사표를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뭐양장그 재무장관, 외무장관이 장관둠에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포르투갈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집트 문제도 어느 정도 대통령 사임안이 뭐 사임안이 지금 거의 일단락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치적 불안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모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악재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반응은 좀 그렇게 있지만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나, 좀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로존이 포르투갈 정국 불안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문제로 인한 악재로 인해 다시 심각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8%대로 치솟아 지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존의 위기의 진원인 그리스 역시 흔들리는 양상인데요. 다시 위기에 빠지는 유로존, 오늘 집중 진단해 드립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이 긴축정책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총리는 사퇴 전망을 일축하고 있지만 연정 파트너인 외교장관이 물러나면서 정권 붕괴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포르투갈 문제가 이제 툭 불거진 이런 양상인데요. 역시 이제 정보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골마터진 정치권의 이슈들,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아주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연정 파트너의 한 축인 현재 사회민주당과 국민당이 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외무장관이 사임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럽게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무장관인 파울루 포르타스 외무장관은 국민당 소속이고 국민당에서 입지가 아주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정책의 이행에 갈등 요소가 현재 연정 파트너와 조율과 소통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런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긴축 기조,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노정이 되면서 현재 비토르 가스파르 재무장관이 사임을 했고요. 이어서 파울루 포르타스 외무장관도 현재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재무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곧바로 현재의 총리가 코엘류 총리는 재무차관인 알부케르케 재무차관을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긴축 이행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 연정의 한 축인 국민당 쪽에서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연정에서 탈퇴를 선언할 경우,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나올 경우에 포르투갈 정계가 조금은 봉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르투갈은 2011년 78억 유로의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달 실업률은 17.5%고, 1분기 GDP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4%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세수 증대안을 가져가면서 국민들의 고충이 많아지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도 현재 그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이행 갈등으로 포르투갈의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8%를 넘어서면서 국가 부도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7%를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하루 만에 100bp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최근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역시 연준의 출구 전략 검토, 이런 발언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이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8.02%를 그 찍었는데요. 종가는 7%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변동폭이 100bp, 0.1%에 달해서 굉장한 현재의 출렁거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른바 재정불량 국가가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가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리가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파울루 포르타스 외무 장관이 사임한 국민당의 루이스 퀘드로 원내대표는 추가적으로 우리 당 소속의 장관 사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봉합 분위기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아니발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은 새로운 총선을 연정 파트너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현재 장기화될지 아니면 단기 수습으로 단기 충격에 그칠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 포르투갈 PSI 지수가 5% 이상 폭락하는 등 포르투갈 연정의 불안이 유럽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점, 이런 점을 추가적으로 더 부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2차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천억 유로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던 그리스 정부가 다시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독일은 약속했던 개혁이나 이행해라, 난색을 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포르투갈과 그리스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요. 예. 역시 연정 파트너하고 갈등 요소가 많다. 이렇게 네.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포르투갈 문제도 현재 사회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의 갈등이 긴축이행 장기화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난번 국영방송사인 헬레닉을 해체하면서 현재의 3개 연정 중에 하나인 민주좌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현재의 연정 파트너인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2원 체제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새롭게 현재 개발 장관으로 취임한 신임 코스티스 해치다키스 개발 장관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공공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몇 개월 더 연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공 부문의 인력 감축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속내는 부채 탕감을 더 해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서는 매우 현재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독일이 현재 아량을 기대하기는 이른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현재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그리스의 부채 탕감 요구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가 긴축 이행을 그대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달 중에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를 방문해서 현재의 사마라스 총리와 독대를 가지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 이행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부채 탕감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현재의 트로이카인 EC와 EU, IMF의
81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 자금이 예정보다 늦게 지원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현재 그리스는 8월 22일 날 약 80억 유로의 국채 만기 도래 자금이 도래가 하는데요. 한 달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불안이 다시 불거지자 유로존 위기 여전히 치유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시점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네. 불협화음이 불거지니까요. 이런 얘기가 아시아 쪽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새벽에 도쿄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의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헬펜이 이코노미스트가 이 유로존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은 기존의 재정 우량국과 재정 불량국이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원적 시선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업률이 5% 수준 내지는 5% 미만을 가져가고 있지만 스페인의 실업률은 26%, 포르투갈의 실업률도 17.5%에 달하는 등 재정불량 국가들의 어려움이 현재까지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 부양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ECB의 정책 일관성도 다소 흐트러지는 등 분위기 쇄신도 나아지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하반기 유로존의 크라이시스, 이른바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단하지 못하는 점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점을 이런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은 테일 리스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리스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갈등에 이어서 중동 이슬람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 불안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는 이집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슈로서의 무게감은 좀 떨어진다고 보겠지만 새벽에 국제 뉴스로서는 유로존 이슈보다도 가장 현재 어려운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집트 정정 불안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집트 군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를 기해서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라고 공영방송을 통해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야당도 군부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은 군부의 이런 내용을 쿠데타로 규정을 하면서 항전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국 불안의 계속적인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부는 아딜 만수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시 국가수반에 임명을 해서 당분간 임시 국가수반직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집트 군부는 지난 30년간 무바라크 체제를 가져가면서 국민들과 지지의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넓게 가져갔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무르시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1년 기념일을 기해서 이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든 반대파 시위대들이 촉발한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정권을 내놓으라는 이런 군부의 요구까지 현재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르시 대통령이 현재 가택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속속 들어오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와 뉴스를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집트의 정정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제 효과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네. 이슬람 세력의 내용들 이런 부분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뉴욕 상업시장에서 WTI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가격은 1.7% 오른
101달러 24센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이란과 사우디 등 여타 국가들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염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이제 이집트가 관할하고 있는 원유 수송관이 수에즈 운하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현재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형제단은 이집트와 이란, 예멘,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슬람 국가를 총 망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격화될 경우 현재의 유가가 조금 불안하게 당분간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들의 변심에 7월 코스피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벵가디시도 종료됐지만 기대했던 외국인 매수는커녕 매도 압력조차도 줄어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특히 기관은 그간의 매수세를 접고 최근 매도 행보를 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 연기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7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수급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달러와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또 그에 따른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의 증가 원인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 7월장에서도 체크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운 것이 그동안 약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6월달 많은 매물이 나왔는데 7월달도 약간은 그러한 매물에 대한 압박감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오늘부터 벵가드발 벤치마크와 관련된 그런 매물 압박감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완전히 거의 소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에 대한 압박감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6월 말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매수세가 약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신권에서 7월 1일자로 해갖고 매도 전환되었다는 거 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압박감은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연기금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달 시장 계속적인 급락세에도 연기금 거래소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강화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연기금의 매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월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보다 는 연기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업종들은 어떤 쪽인지 뭐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업종에 대해서 우리 지수에 대해서 좀 사주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있어서 모든 업종이 조금 많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식 비중에 있어서는 약간은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업종의 특정 업종의 집중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은 지수를 방어해 주는 역할로서의 약간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보다는 지수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5일간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기아차에 대해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었고 반대로 현대모비스라든가 LG화학, KB금융, OCI, 한국타이어, 월드와이어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세 보였고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삼성SDI, 삼성생명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하지만은 SK하이닉스, 삼성 전자, 현대차,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SK하이닉스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최상위 종목군, 다시 말하면 전차군단 쪽으로 각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 5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최근에 5거래 연속적으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었다는 거 기관은 사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산다라는 측면이 최근 들어가고 강하게 유입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 그리고 팔았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서 가장 강한 매수세 유입을 시켰습니다. 또한 성광밴드라든가 게임빌, GS홈쇼핑, 유진테크 쪽으로 매수세 들어왔고 반면에 파트론이라든가 위메이드, 컴투스, 성우하이텍, 젠벡스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셀트리온 가장 많은 매수세 보여줬고 SM이라든가 파트론, SK브로드밴드, 위메이드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게임빌이라든가 성광밴드, 유진테크, 네패스, 시젠에 대해서 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특징주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진출 가속화,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판매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계속적인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급등 양상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갖고 완전히 해소되는 기미가 지금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랬던 신뢰성이 급격하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있어서 게임 업종 내 종목에 대한 선택은 다르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 쪽으로 집중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쪽으로 매수세 보였다라는 거 반면에 게임빌 쪽으로는 기관이 매도세 보였다라는 측면 같은 게임 업종이라도 게임빌이라든가 위메이드, 뭐 컴퓨터 같은 종목 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모멘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갖고 외국인의 기관의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게임 업종에서도 보시다 아시겠지만은 업종에 있어서 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업종 내 종목에 있어서 차별화 움직임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난 한 주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코스피 쪽을 샀던 종목, 이번 주에 상당히 출렁거렸던 SK하이닉스가 들어있네요.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거 역시나 급락을 했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뭐 삼성전기라든가 KB금융, LG전자 쪽으로 매수세에 약간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비, 파트너, 컴투스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 약간 업황 바닥 그리고 3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들 쪽으로는 약간의 지금 시점 구미를 당기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신작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2분기에도 그랬습니다. 또한 게임 업종 약간은 코스닥 지수를 최근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에 대한 압박감도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지속적인 매수세 보이면서 32,0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셔도 무난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수익 보기는 어렵다 진단해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 32,0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수급 특징주 본다면 어떤 종목 지금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네.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해갖고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역시나 시장 대비 초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방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제품 수출이 계속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제휴가 계속적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단순히 3분기, 뭐 2분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5월달, 6월달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달부터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도 꾸준하게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 놓고 봤을 때 3만 5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한 주 3만 2천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약간 욕심을 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2만 9천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그리고 21선에 대한 가파른 지지 라인 형성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시장 대비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수급적으로 완전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안정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적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러한 종목 종목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LED 그리고 LED 관련 업체들까지 모두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예. 일단 다시금 이제 LED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이제 그동안 그 LED 종목들이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한번 코스닥 쪽이 어떤 종목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중심 쪽에 다시금 LED가 전면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부터 LED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일단 좋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를 좀 하셔야 돼서 LED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ED라는 것들, 그러니까 LED라는 거는 이제 AM OLED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LED는 조명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ED는 그러면 이제 뭐 먼저 밸류체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자료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는 것처럼 LED의 밸류체인을 이해를 못하고는 LED의 투자의 포인트를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LED의 밸류체인은 먼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를 보시면은요.
LED는 먼저 사파이어라는 물질을 갖다가 생성시켜서 잉곳이라는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파이어 잉곳을 만드는 것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BIMT 동국제강. 근데 규모 면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쪽이 이제 가장 절대적인 규모를 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퍼 단계입니다. 웨이퍼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잉곳과 웨이퍼라는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결국 이제 그 잉곳이라는 거를 갖다가 얇은 하나의 그 둥근 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웨이퍼 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 둥근 판이라는 게 반드시 그 동그랄 필요는 없고요.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오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파이어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사각형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사파이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퍼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웨이퍼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LED EPI 공정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 자료 화면을 잠깐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그림 화면을요. 다음 그림 화면에서는 LED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그 공정들을 좀 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판에다가 에피 웨이퍼 작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그 단결정 웨이퍼에다가 그 얇은 박막을 씌워가지고 에피 웨이퍼를 제조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잉곳과 웨이퍼 작업을 통해서 에피 웨이퍼까지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림 처음에 그림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이제 EPI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에다가 박막을 씌워서 EPI 공정을 하는 것까지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하는 것들. LG 이노텍이니 삼성 LED니 서울 옵토 디바이스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ED 패키징이라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LED 패키징 작업이라는 걸 하는 게 이제 서울 반도체 그리고 RT전자 이런 데 삼성 LED가 역시 이런 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실질적인 조명 쪽에 모듈 작업을 하는 쪽이 이제 그 LED 쪽에서의 그 기업들은 금호전기 그리고 하우테크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하우테크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지금은 동부 라이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 라이텍이 이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대진 DMP, 누미마이크로, 누멘스. 그러니까 누멘스가 역할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각 공정별로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벌리는 쪽은 어디냐? 결국은 제일 처음에 소재 쪽을 납품하는 인곳 단계 쪽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쪽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로 갖고 있고요. 이쪽은 그 수량을 많이 가야 되고 그 이익을 앞쪽에서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LED라는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실 때 과거 같은 경우는 LED 개발 시기를 조금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 LED 그 패키징이나 모듈 쪽에서 재고 부담을 좀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재고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져갖고 그동안 이쪽들이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쪽에서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ED 업황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LED 패킹 쪽이나 LED 모듈 쪽에 재고를 다 떨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 쪽,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가동률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금 이익의 그 긍정적인 요소는 소재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이제 그 LED의 그 확산 정책이 좀 사용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1530 프로젝트, 2060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2015년도까지 민간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수치까지는 지금 올라가기 좀 힘들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2060 프로젝트는 결국은 2020년까지 민간 부분을 60% 그리고 정부 부분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삼성에서 LED 그러니까 삼성에서 쓰는 모든 조명을 이제 그 경제 효율화를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삼성 내부의 모든 시설을 LED로 교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될 거고요. 그리고 신정부에서 아마도 곧 발표가 될 발표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결국은 이쪽입니다.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 강제가 되지 않았는데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곧 조만간 나올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은 이미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백열등에 대한 일정 부분은 형광등으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LED로 상당 부분은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시장은 한 74억 불 정도 시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연간 30% 이상 성장을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 앞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LED를 투자할 때는 결국 조명 업체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소재 업체로 투자할 거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명 업체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앞부분에 설명드렸지만 LED 업황의 괴화 시기를 너무 빨리 예상을 하고 조명 업체들이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 재고가 쌓였던 부분들이 이제 일본 쪽의 어떤 원자력 쪽의 발전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있으면서 이쪽에서 조명 업체들의 실적이 먼저 올라왔던 겁니다. 조명 업체들의 실적이 먼저 올라와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이 뭐 금호전기, 누미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좀 좋았었죠. 누멘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다가 결국 이제 최근에 지금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이쪽의 재고가 거의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발주를 통해서 소재업체 쪽으로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일본에서 LED 업체들의 주가들이 거의 한 10배씩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좀 1년 늦게 좀 반영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LED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거에서 일단 앞부분에서 한 차례 그 큰 흐름이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곧 나타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하면서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